전남 장흥군의 주요 관광지에 수어 해설 영상이 배포되어 청각장애인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지난달 수어로 장흥구경이라는 제목으로 장흥군 관광명소 9곳에 선정해 관광수어 해설 영상을 만들고 배포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관광정보 접근 불편을 해소하고 무장애 문화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관광수어 해설 영상 QR코드가 들어있는 관광 안내도와 입간판,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농아인이 장흥여행을 할 때 수어 해설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관광하길 바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장흥군이 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 토요시장 등 주요 관광지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관광지를 소개하는 수어 해설 영상으로 연결돼 관광지 정보를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 수어 해설 안내도 등은 전남 사회서비스원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고 영상은 저희 수어통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관광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농아인 회원과 직원들이 아나운서 역할을 맡아 수어 해설을 하고 영상 편집은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맡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흥군 내의 관광지뿐 아니라 지역 역사와 먹거리, 특산품 등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농아인이 여행할 때 많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관광지 가운데 관광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곳은 제주도, 서울시, 경기도뿐이었으나 전남 최초로 장흥군의 관광수어 영상이 제공되기 시작해 청각장애인 관광정보 접근성 개선 노력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